우리 그림을 그리려면 종이붓 먹을 다룰 줄을 알고 그 쓰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자유자재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부터 한번 용필론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 용필론이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붓 쓰는 법을 용필이라고 부릅니다. 쓸 용자, 붓필자, 용필법입니다. 붓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좀 자유롭게 서예를 할 수도 있든 그림을 그릴 수 있든 그러겠죠? 자, 일단 그 도구, 붓은 첫 번째, 이렇게 획을 중봉으로 갑니다. 이렇게 획을 중봉으로. 이 중봉이란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붓끝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붓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붓끝이 획의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봉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이 첫 번째 붓을 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가요, 중봉의 다른 말, 바로 측봉입니다. 이 측봉은 붓을 이렇게 눕혀가지고요,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붓을, 붓끝을 끌고 갈 때, 보시다시피 붓끝이 획의 가운데가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또는 좌우로 완전히 획이 빠져 있죠.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요걸 우리는 측봉이라고 그럽니다. 이 측봉은 붓을 눕혀가지고 옆으로, 측으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림을 그릴 때 굵은 획, 뭐 이런 게 필요할 때 이걸 많이 쓰죠. 그냥 중봉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붓은 순봉이라는 겁니다. 붓은 이렇게 순봉으로, 즉, 붓의 형태가 위든 아래든 이렇게 편안하게 끌고 오는 걸 순봉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은 붓의 중봉이 된 상태에서 붓의 방향이 편안하게 위에서 아래 또는 좌에서 우측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걸 순봉이라고 그러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거꾸로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리든지 아니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 즉, 밑에서 위로 끌고 가든 아니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끌고 가든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역봉이라고 그럽니다. 역봉. 그 반대로 거슬려서 끌고 왔단 얘기죠. 역봉입니다. 야, 순봉이 있는가 하면 역봉이 있죠. 이 순봉은 중봉의 상태에서 끌고 오는 것이고요. 이 역봉은 그 붓이 순하게 우측에서 저기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획을 위에서 좌로 가든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 획을 밑에서 위로 올리는 것. 이것을 흔히 역봉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이 또 무슨 어떤 방법이 있느냐. 붓을 타필이라고 그래서 붓을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붓대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걸 이걸 타필이라고 그래. 즉, 붓끝을 먼저 밀어내는 게 아니라 붓대를 먼저 갈 방향으로 가고 붓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 이걸 타필이라고 그럽니다. 타필. 타필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타자는 끌 타자입니다. 타필. 그 다음이 하나가 또 뭐냐? 타필과 비슷한 바로 전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난초를 칠때 전필을 사용하게 되는데, 전필은 뭐냐면 이렇게 오다가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면서 붓대를 돌리기도 하고 획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요. 붓을 이렇게 가다가 붓대를 바꾸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기도 해요. 야, 보면은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붓대를 이렇게 바꿔주는 것. 요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전필이라고 그럽니다. 전필. 이건 구를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굴러가는 거예요. 전필. 그다음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꼭 삼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붓을 삼봉으로 붓을 이렇게 머리 산발하듯이 이렇게 삼필을 하는 이런 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삼봉이라고 그럽니다. 쪼개고 흐트러뜨렸다고 그래서 이걸 삼봉이라고 그래요. 산봉, 산필 또는 삼봉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흐트산자입니다. 터뜨렸단 얘기예요. 붓끝을
그걸 삼봉이라고 그러고요. 삼봉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는 건 전필입니다. 이것은 전필은 뭐냐면 붓을 이렇게 떤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중풍이 걸린 것처럼 오돌오돌 떨면서 가는 방법, 이걸 전필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전봉이 됐든 전필이 됐든 이 방법 있죠? 총 떨전자입니다. 오돌오돌 떨전자. 전필 또는 전봉. 뭐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전필로 사용하게 되면 붓이 조금 더 다양한 맛을 필 수가 있다고 그러죠. 요건 전필입니다. 오돌오돌 떨전자 전필이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중봉, 두 번째 중봉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순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측봉이 있죠. 이 측봉을 이용하거나 또는 측봉하고는 비슷하지만 다른 것, 그것은 역봉이 있겠죠. 그 다음에 타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전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필이 있습니다. 산봉, 그 다음에 전필, 오돌오돌 떠는 전필. 이 여덟 가지가 용필법의 방법입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이 이걸 이용해서 매화, 대나무, 난초를 그릴 때 제가 아 여기는 역봉이고요, 여기는 전필입니다, 여기는 산봉입니다 하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되겠죠. 이것이 붓을 쓰는 여덟 가지 방법, 용필법이었습니다.